불박차는 이제 우회전해야 됩니다. 이제 길이 합쳐져요. 예. 아,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합쳐지는 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려다가 뭐에 사고 납니다. 무슨 사고일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차한대 보내주고 들어가는데, 아이쿠, 오토바이랑 사고 났어요. 어허. 자, 이곳이 어떤 곳인지 로드뷰를 한번 볼까요? 부산시 진구 가야 굴다리 근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곳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려다가 택시 한대 보내주고, 그리고 택시 들어와서 다시 이제 왼쪽 간만 키셨대요. 근데 오토바이가 와서 부딪혔습니다. 요 상황 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사고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요. 자, 택시 보내주고 가는데 꽝. 네,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CCTV를 입수하셨는데요. CCTV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모자이크를 해서, 아이고, 안 보여. 요거만 보여요. 아하, 이쪽이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이 CCTV 보시겠습니다. 뭐, 보이는 게 있어야지. 에이. 자. 깜빡이 켠게 보이죠? 예. 깜빡이 켰네요. 깜빡이 켜고 있고요. 그리고 택시 먼저 보내주고, 여기서 저서 있다가, 택시 보내주고, 아, 오토바이 여기쯤에 있네요. 지금, 오토바이가 뭐가 흔적이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데, 아, 여기. 아, 이걸 가리면 어떡해요. 이걸 가리면 안 보이잖아요. 자, 들어갈 때, 오토바이 여기 있습니다. 택시 보내주고, 오토바이 멀리 있다 싶어서 딱 들어간, 깜빡이 켜고 들어갔는데, 오토바이 빵! 네, 이런 사고였습니다.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경찰에서는 불박차 잘못이 더 크다고 하고요. 오토바이 보험사는 불박차 90%, 불박차 보험사는 불박차 70%. 저거 오히려 오토바이 잘못이 더큰거 아닌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네. 불박차 70%라는 의견이 52%, 오히려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이 48%입니다. 이거는요. 요 CCTV, 요거 모자이크 안된걸 봐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모자이크 다 해놓으면 어떡해요? 중요한 게 오토바이의 속도죠. 오토바이가 속도가, 경찰관은, 조사관은 오토바이가 시속 100km 그 정도 아니면은 속도는 의미가 없다는데, 아니에요. 속도가 의미가 있어요. 이거 제한 속도가 얼마입니까? 이거 제한 속도가 시속 50이래요. 네. 시속 50도로 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불박차가, 자, 택시 보내주고 들어가죠? 이때 오토바이 없어요. 그럼 오토바이가 없어서 이제 왼쪽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데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가서, 예. 시속 50으로 왔으면은 지금 이때쯤 요거 브레이크 슬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 차가 그냥 멈춘 것도 앞으로 가는데요. 가잖아요. 쫓아가서. 이거는 오토바이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택시 지나고 봤어요. 그리고 또 봤더니 오토바이가 멀리 있었다. 멀리 있어서 여유 있다 생각 들어갔는데 오토바이가 쏜살같이 달려서 들이받았다. 그럼 오토바이 잘못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오토바이 속도가 중요합니다. 오토바이 속도, 요걸 판단할 수 있어요. 모자이크 안된 걸로 보면은, 자, 여기서 내가 들어갈 때, 이때, 요거요. 여기 오토바이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고, 그리고 몇초 걸렸는지, 그거 보면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오토바이 브레이크 등이, 아, 이때. 그러니까, 요 브레이크 잡는 필요 없고, 여기까지, 요 거리가 얼마인지, 몇초 걸렸는지, 요거 따지면 오토바이 속도를 알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속도가 무진장 중요합니다. 무진장. 예. 그리고 여기는 합류 지점이라서, 이럴 때는 원래 서행을 해야죠. 합류 지점은 차가 만나는 곳. 교차로 개념은 아니, 교, 저것도 교차로 개념과 비슷하게 볼수 있는 거죠. 합류지점에서 속도를 좀 줄여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더 빨리 왔다? 네, 오토바이 속도에 따라서 오토바이 잘못이 더 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거 경찰은 모자이크 안 되면 갖고 있을 거예요. 예, 속도 분석해 달라고 그러세요. 도로교통공단에
이 오토바이 속도가 얼마인지 분석해달라고 그러십시오. 만약에 경찰이 안 해주면 그러면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해서 그래서 속도 분석, 오토바이 속도에 따라서 아, 저는 오토바이 잘못이 더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속도가 상당히, 그러니까 내가 택시 보내주고 내가 들어갈 때 이쪽 봤더니 오토바이가 없었다. 또는 빨리 있었다. 근데 오토바이 손상까지 달렸다. 보통 오토바이 잘못이 더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